안녕하세요. 예. 아 이 배가 그 감성동 잡는 그 낚싯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좀 태워주세요. 예, 가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찾은 갯벌과 청정 해역을 품은 장흥 회진 앞바다. 바다에 가을이 찾아오면 장흥 회진항은 강태공들의 발길로 분주해집니다. 바로 먼 바다로 나갔던 가을 바다의 주인 감성돔이 돌아왔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손맛 좀 안다는 낚시꾼들이 최고의 입질을 자랑하는 감성돔 낚시를 즐기기 위해 바다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 장흥에 이 바다 낚시가 원래 유명한데 감성돔이 많이 잡히나요? 네. 아, 바다 낚시 하시면서 크고 작고 뭐 이런 에피소드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오늘 오전 중에 한 마리가 고기가 안 물어요. 네. 그래 우리 밥이나 먹고 하자고 이제 밥을 점심 먹고 포인트를 제가 한 번만 옮겨보자겠어요. 이제 손님들이 친구니까는 그러자 하고 옮겼네요. 와 거기서 딱 고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계속 나와요? 예. 우와. 순식간에 11마리를 잡았어요. 어머나. 사이즈도 다 큰 걸로. 우와. 이제 또 전화했던 그 선장님이 우리 배 옆으로 왔네요. 자기들은 두 마리 잡아놨잖아요. 그 손님들은 낚시할 생각을 안고 우리만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 잡아내니까. 회진바다 품이 넓어서일까요? 강태공 솜씨가 좋아서일까요? 낚싯대 들이우는 족족, 농어, 쏨뱅이, 보구치 등 반가운 녀석들이 올라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짜릿한 손맛을 선사하는 주인공은 베테랑 낚시꾼들 사이에서도 횟감의 제왕이라 인정받는 감성돔. 왔어요, 왔어요. 뭔가 오긴 왔어요. 빨간 오락이라고. 아, 맛있겠다. 잡으셨어요, 잡으셨어. 이거 네. 뭐예요, 이건? 네, 쏨뱅입니다. 쏨뱅이? 예, 예. 아, 그 우럭 같은 거네요? 예, 예. 와, 예. 여튼 이제까지 흰색만 보다가요, 빨간색만 봐도 반갑네요. 예, 곧 있으면 이제 주연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육질이 단단할 뿐 아니라 낚을 때 손맛 하나만큼은 따라올 자가 없어서 손맛과 입맛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녀석이지요. 잡으셨어요, 잡으셨어. 자, 드디어 감성돔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 친구가 장흥 앞바다의 최고급 어종. 예, 예. 감성돔 맞죠? 예, 예. 이 정도면 지금 몇 센치예요? 한 45 이상 되거든요. 45 이상. 이 정도면 예. 괜찮은 거죠? 그렇죠. 와, 나 이거 뭐 가시 찌를 것 같다, 이거. 예, 지금 화났어요.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예. 이게 다 서 있는 거예요? 네, 예, 물속에다 빨리 넣어주라고. 아, 그렇구나. 예. 도대체 왜 이렇게 장흥 앞바다는 감성돔이 이렇게 열풍일까요? 먹이가 많았어요. 먹이가 많아서 예. 감성돔 먹이가 아까 보니까 새우던데. 예, 새우도 있고 지렁이. 네. 지렁이도 있고. 예, 그 줄에 붙어 살아요. 이 친구가 바로 장흥 앞바다, 그 청정 앞바다에서 잡힌 감성돔입니다. 하, 주인공은 정말 늦게 나타나네요. 예. 네. 장흥 회진 앞바다는 바다 전체가 포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바다 낚시의 천국인데요. 덕분에 해마다 10월이 되면은 전국 바다 낚시 대회가 열려서 수많은 강태공들을 회진항으로 불러들인다고 합니다. 숙련된 낚시꾼뿐만 아니라 초보자들도 함께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하니까요. 가족들과 함께 장흥에 오셔서 손맛도 느끼고 가을바다의 추억도 낚아보시면 어떨까요?